안녕하세요, 이 기자입니다. 해외 IT 매체 샘모바일에서 지난 11일 삼성전자가 상반기 출시했던 플래그십 제품 갤럭시 S20의 라이트 버전을 개발 중인 것으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삼성은 올해 초 지난해 출시한 플래그십폰인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 모델을 유럽 등에서 출시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땐 S20 라이트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준비해보았습니다. 언급드렸던 매체에 따르면 S20 라이트로 추정되는 제품의 모델명은 SM-G770입니다. 후속 모델인 G780과 781을 포함하여 총 3종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780은 5G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며 781은 5G 모델입니다. 최소 128GB 메모리를 제공하며 안드로이드 10과 삼성의 ONE UI 2.5 버전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초 나왔던 갤럭시 S10 라이트, 노트 10 라이트 모델이 기존 버전의 변형 모델, 그리고 스펙다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제품도 그와 결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중 781 모델은 5G 모델로 미국 전용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샘모바일은 삼성 내부에서 이 모델들을 갤럭시 S20 팬 에디션이라고 칭하고 있다 밝혔는데, 출시 모델이 S20 라이트가 아닌 팬 에디션이 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럼 스펙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상되는 이야기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갤럭시 S20과 동일한 스냅드래곤 865 탑재, 128GB 저장 공간, 안드로이드 10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은 약 $80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S10 라이트도 갤럭시 S10과 동일한 AP를 탑재했었죠? 이외에 중요한 스펙은 가져가면서 조금씩 사양을 낮춰 해당 가격의 수준에 맞춰 생산을 할 것 같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들이 최근 카메라 사양을 높이고 배터리 용량을 늘리며 보급형 AP로 원가를 낮추는 것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전해드린 가격은 기존 갤럭시 S20 모델의 가격인 $999보다 20% 낮춰진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품 방향을 정한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과 높은 가격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한 판매 성적이 좋지 않은 갤럭시 S20 시리즈의 판매량 확대라고 보입니다. 또한 S20 시리즈의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삼성의 노력이기도 하겠고요. 이런 노력이 필요해진 삼성 갤럭시 S20의 판매량은 전작의 70% 수준이라고 하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 라이트가 출시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기대를 모았던 플래그십 모델 판매량의 성적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점유율 확보 및 제품의 재고 소진을 위함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갤럭시 S20 라이트 모델은 아마 국내 출시 가능성이 현재는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S10 라이트 모델과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 모델도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상황에선 보조금 중심으로 판매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과 노트 10 라이트 모델을 갤럭시 S20 언팩 약 한 달 전에 공개를 했던 것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당시의 행보를 생각해보았을 땐 이번 갤럭시 S20 라이트 모델의 출시가 확정된다면 아마 다음 달인 7에서 8월 사이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디자인적으로 약간의 차별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 게, 최근 출시되는 저가형 제품 및 플래그십들의 외형이 모두 비슷하게 생겨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모 IT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S20 구입자가 주변인들에게 퀀텀을 쓰고 있냐고 여러 번 물어봐서 대답을 해줘야겠다는 상황도, 맘먹고 비싼 제품을 구입해서 들고 다니는데 보급기 취급을 받으면 현자 타임이 올 수도 있잖아요? 디자인적인 통일감을 제품 전체에 심어주는 건 좋지만 약간씩은 구별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90만원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렴하지만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성능을 낮추고 제품 네이밍만 바꿔서 출시되는 제품은 아니길 기대하며, 여기까지 새로운 스마트폰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저희 컨텐츠가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